자, 7월에서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제일 좋은 달 수는 저는 10월로 칩니다. 10월인데. 응.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번에는 태어난 월로 보는 그 사람의 이제 성격 혹은 정해진 운명 혹은 능력들인데 7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 음력 기준. 네. 자, 7월에서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제일 좋은 달 수는 저는 10월로 칩니다. 저 10월인데. 응.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태어나면서 먹을 법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금전에 크게 고락을 많이 안 받을 겁니다. 이분들이 음력으로 7월에서 8월인 분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직장의 변동수가 굉장히 많고 왜냐면 한 자리 직장에 가갖고 내가 과연 이 직장이 나하고 맞느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아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서 앞날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공이 늘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. 7월, 8월 달에 이분들도 좀 사주상의 줄이 좀 강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많거든. 네. 그렇다 보니까 칠성술도 좀 남들보다 유난히 좀 강할 거고, 신병, 무병을 좀 앓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, 좀 자주 빙의가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. 네. 그리고 이분들은 남들을 좀 치장을 해주고, 이쁘게 보이는 직업들. 아, 뷰티 쪽? 그렇지. 미용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. 간호사,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9월하고 10월하고 태어나신 분들하고 이랬을 때, 9월도 있잖아. 네. 10월만큼에 대해서 이게 이 9월에 태어나신 분은 조상에 있잖아. 가무리가 좀 많고 조상 바람을 몸소 막 이렇게 받아 치는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생일이 음력이 9월 9일이신 분이 있잖아. 특히 그쵸. 이런 분들은 있잖아. 이 제사밥을 떠놓는 달에 또 태어나서 무자라든지 제사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잖아. 조금 귀신의 조화를 좀 많이 탄대. 그래서 이게 뭐 상문이라든지 놈들 좀 안 좋은 그런 데는 좀 대수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다고 말해서. 그럼 9월, 10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좀 직업적으로는 어떤 쪽을 하시는 겁니까? 이런 분들은 솔직히 조금 이제 커피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음식업 이런 데 있잖아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많고 의류 쪽도 괜찮고 이제 이분들이 그런 쪽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. 그리고 동지 섣달 이제 아주 추운 달에 이제 태어나셨죠. 동지 섣달 동지 달이 1년 중에 제일 긴데 밤이 낮에보다 활동하는 것보다는 밤에 조금 활동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예능 쪽이라든지 예술 쪽에 좀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밤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야 이분들이 이분들은 낮에 되면 잠이 좀 많이 오고 밤에 되면 눈이 말똥말똥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유흥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도 많거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실패 뭐 했다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도전을 하셔야지만이 되고 이런 분들이 솔직히 앉아서 교편대를 잡는다든지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솔직히 승승장구하는 게 좀 있거든 아 그럼 펜대를 좀 잡는 거는 11월 12월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떤 우리가 딱 이거 뭐 11월 12월에서 성격이 당신 더럽네요 어땠네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11월 달에 12월 달 분들은 그래도 화통하대 성격 시원시원하다 시원하고 뭐 솔직히 뒤 구린 것 별로 없고 이분들은 기면 기고 알면 알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태어난 월로 보는 운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이것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월만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연월 일시가 있고요. 우리 쪽에서는 또 신은 보진 않지만, 그래도 네 가지 기둥을 이제 살펴보시고 가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뭐 어떤 직업도 맞고, 뭐 어떤 건 안 되고, 뭐 이동수도 있고, 변동수도 있고, 이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, 늘 얘기하지만 통계적입니다. 이거 통계적.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